그러면 나와. 어이씨. 네오제로님이 마리오 한 목숨 죽을 때마다 저 이것입니다. 키우. 랄랄랄님이 아. 레츠기리. 네오제로님이. 네오제로님이. 난 제로님. 네오제로님이 시작하자마자. 제로님 있잖아요. 제로님 뒤끝이 있어서 좋아. 예. 아주 뒤끝이 아주 있으셔서 아주 좋아. 심심하지가 않아요. 그래야지 이제 사람이 저 뒤끝 있는 사람들이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 잘하시더라고요. 뒤끝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쉽게 포기를 해요. 그러니까 게임이 안 늘지. 요정님이 난 아재니까. 네. 그러니까 게임이 안 늘지. 그래 요정님이 트위치는 버려. 팔로우만 하는 걸수로 한다. 팔로우 감사합니다. 근데 아재들은 트위치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저도 가기는 가거든요. 근데 정감은 안 가. 그게 채팅창 리젠 같은 게 좀 그래가지고. 그리고 이 학고 스트리머한테 그거 서버 할당이 너무 구려요. 그래가지고 씨. 그것 때문에 짜증나. 트위치가 싫다는 것보다 이제 짜증나. 네오제로님이 헐모래님 트위치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키우키우. 뭐맨. 트위치 적응이 안. 적응도 안 되고 별로 정이 안 간다 이거죠. 아니 익숙한 게 사람들이 아무리 익숙한 게 좋다고. 네오제로님이고 네. 맨. 아, 저 네오제로님은 트위치에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익숙해서 거기가 편하잖아요. 이제 저 이제 아닌 분 이제 아재분들은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. 아프리카가 익숙하면 아프리카 있는 거고 그렇죠. 뭐 씨 플랫폼들이 뭐 도매 돈 주는 거 아니면은 뭐 솔직히 뭐 편들릴 일 없잖아요. 뭐 밥을 먹여주길래 뭐 언제 육개장을 한번 같이 먹었어. 그건 아니니까 자기들 편한 데 있는 거지. 저는 그렇다고 봐요. 뭐 어느 플랫폼 뭐 편들고 없어요. 님이 어제 롤맨 사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죠. 여기 플러스 먹어야죠. 10대는 유튜브, 20대는 트위치, 예. 그리고 30대는 아프리카 이런 순. 맞아요. 통계가 제 통계로는 그랬어요. 시청자분도 오는 거 보면은. 아 저 원래 유튜브도 해요. 네, 유튜브도 해요. 말이 나서 그런 건데. 네오제로님이 저 처음 알았네요. 저기에 보너스가 있었다니. 아 저거 몰랐어요? 저 오락실 다닐 때 알았는데. 예. 네. 맨날 사람들이 먹는 거 구경하니까는요. 아 저기 보너스 있구나. 이제. 배그 갔어? 어 배그 렉 안 걸리겠지? 잠 배그 잠깐만. 배그 창화면으로 할 수 있어요? 나 전체 화면으로 했는데. 님이 저 사실 슈퍼 마리오 3 처음 했을 때가 패미컴 시절도 아니고 아케이드 창하면... 게임 시절도 아니고 안 돼도 뭐 채팅창 볼 수 있으니까. 네오제로님이 이게 나중에 슈퍼 패미컴판으로 나온 슈퍼 마리오 올스타즈의 동봉이 되어 있어서. 랄랄랄님이 창 모드 가능해요. 가능해요? 아하 바꿔야겠다. 아니야 창하면 안 돼도 상관없긴 한데. 그래도 창하면 해야지. 네오제로님이 노릴님이 질착과 업도 부탁해요. 랄랄랄님이 전체화면 창 모드 전체화면 있음.
네오제로님이 필이 어떻게 얻으셨죠? 필이요? 아까 하얀 박스 있잖아요.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은요 밑으로 떨어져요. 그러면은 다른 차원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앞으로 쭉 가다가 방향표? 화살표 위로 하면은 이제 끝에서 하면은 이제 갈 수 있어요. 아 뭐 설명이 약간 애매한데 이거. 아 이거 캠큐에지 설명이 편한데 씨. 네오제로님이 롤을 쌓아. 네. 네오제로님이 바로 월드8까지 가실 거죠. 저요? 아니요. 네오제로님이 필이 두 개 많이 쓰면 충분히 월드8로 아! 바로 갈 수 있는. 아 스트레스. 별 저거 세 개면 아. 스트레스. 잠 세이브 안 되나? 네오제로님이 스트레스. 아 스트레스. 노래 요정님이 헐. 아 스트레스. 네오제로님이 아직 안 나왔죠 키우키우. 잠깐만 이거 잠깐만. 노래 요정님이 유튜브에 제가 게임 플레이한 거 올라갔네요. 어? 예, 예 맞아요. 잠깐만요. 네오제로님이 제발 나와라 키우키우. 에이씨 그럼 그렇지. 아 맞아요 올라갔어요. 언제 가보셨지? 그거 올린지 꽤 됐는데? 세이브가 안되네. 근데 이거 해놨는데 되게 아이 그냥 하자. 랄랄라님이 배그 가자. 그놈의 배그는 아무튼 배그 그렇게 좋아요? 스트레스 받는 게임? 네오제로님이 필이 두 개 가자. 모레님 요즘 배그 안 한 지 얼마나 됐어요? 선배연수님이 로렐님 안녕하세요. 아 예 안녕하세요. 이건 원래 스톡님 아니 고전하는 스톡님 전문인데. 랄랄라님이 헤헤 제가 껴들어 할 게 아닌데. 크크. 어이씨 메이데이 성공님이 웰치스 델리 80원대 다먹지의 밑줄루 노래의 요정님이 꽤대추. 노래의 요정님이 https://youtube.com/rozufbifb. 그건 뭐예요? 너와 함께 연수님이 키우키우. 노래의 요정님이 원더보이 플레이한 거 링크 키우키우. 아하. 아 여기 어려운데. 아 세이브만 해놓자. 맛만 봐야지. 노래님이 주 예수님 어서 쇼쇼쇼. 아이고 씨. 예수님 어서 총총총. 네오제로님이 웰컴 투 더 해. 네오제로님이. 으이씨. 아 세이브. 에이씨. 세이브 하자마자 죽네. 어? 너와 함께 연수님이 아멘. 아 세이브 잘못했다. 네오제로님이 노렐님이 제작과 업도 부탁해요. 아 네오제로님이 나왔죠 키우키우. 이거 세이브 돼야 되는데 큰일났네.
배그 준비 좀 해주세요. 배그 출발해야 돼. 네오제로님이 역시 마리오 게임엔 이 이모티콘이 적당 키우티우. 그러네. 잘 어울리긴 하네요. 아이씨. 아씨, 이거 세이브 잠깐만. 랄랄랄님이 저는 항상 배그를 켜놓초 이응. 잠깐만, 이거 세이브 바로 되게 원래 돼 있어야 되는데. 잠깐만요. 안 먹어 키가. 이상하네. 아. 됐다, 아씨. 지옥의 세이브가 뭔지 보여주면. 지옥의 세이브 갔어? 이거 버섯 있나? 예. 안 맞아? 와, 진짜 헬이다, 헬. 헬. What the hell? What the hell? 배그 가사? 이 파만 깨고 가죠. 많이 했잖아. 다음에 또 이어서 하죠, 이거. 아씨. 아, 복지 말아야지. 빠른 포기. 왕대포. 노렐님이 질착과 업도 부탁해요. 아이.
노래의 요정님이 유튜브에서 노래 검색하시면 원더보이 원코인 한 거 영상 나옵니다. 어. 아 그거 원코인이 아 원코인 맞네. 맞죠. 그거 깨면 그냥 깨면 원코인이잖아요. 그죠? 치트키 안 하면 그냥 원코인이죠. 뭐 이거 다 깨야 돼? 이건 예,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한다. 랄랄랄님이 배그 가자. 가자.